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빠빠. 자, 오늘의 3대 운동 게스트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지금 말을 더듬는데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기 아니고요, 우리 햄복 형이십니다. I love you, horse king. Okay. Horse king, horse king. Barbara, okay.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직 영화배우 박효준이었고요. 네, 현직은 지금 유튜브 버거형으로 지금 활동 중인 버거형입니다. 어우야. 아,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 오목 챔피언 메달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 공기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에서 받았던 챔피언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네. 준비한 성대모사가 있거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죽거리 장사에서. 아, 해야죠, 그럼.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 나 우리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어? 나가. 나가. 아, 맞지, 새끼. 빨리 안 나와? 이런 씨. 내 가방을 살려줘라, 좀. 응? 와보라고, 새끼야. 누구냐? 아이 개새끼야! 지금 이거 나한테 던진 새끼 누구야? 나와. 빠바바방! 빨리 안 나와? 야. 야. 야, 이 새끼야. 그 우리 반 아니야, 임마. 어? 야. 나 가오모가 살려줘라. 응? 아이씨. 얘 개새끼야! 얘 그렇게 싸우면 다 해? 옥상으로 따라와봐. 와! 엄벌레 놓아! 연기 3대는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연기 3대가 만약에 500이라 쳤을 때 정말 우리 마랑님한테 5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얘 그냥 이렇게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얘 좀 갖다 쓰세요. 지금 얘 이거 쇠딱 만들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한번 갖다 쓰세요, 진짜. 근데 연기 너무 잘해요. 집중력도 되게 좋고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버거형을 맡은 우리 버거형의 네. 유튜버 버거형의 3대 추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이제 드디어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건데요. 근데 형님, 그 체급을 저희가 이제 나눴어요. 헤비급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경쟁하셔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아, 헤비급 첫 번째 계시더라고. 네, 네, 네. 몇 정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kg까지는 한 100kg?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kg 드신다니까 저 60kg부터 진행할게요. 아, 좋습니다. 잘 드시는데? 힘 좋으신데? 자, 내렸다가. 자, 업! 와! 근데 진짜 놀랐어요. 형님, 와, 되게 안정적으로 벤치프레스 하신다. 좀 빨리 끝내자, 촬영 좀. 근데 20kg 증량인데 괜찮으시겠죠, 형님? 예, 예. 바로 80k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근데, 너무, 야, 힘이 세신데? 업! 이야! 와, 대박이야! 아니요. 바로 100kg 갈까요? 아니면 90kg 갈까요? 아, 천천히 들어가는 건 어때? 자, 90kg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만. 닫고, 바로. 오케이. 아, 좋아. 자, 아니, 형님 얼굴색이 많이 변하셨는데? 아니. 원래 안색이 안 좋아. 여기서 더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가시겠어요? 이제 올립시다. 버형님 100kg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 자! 아, 내리지 않았어. 자, 올리세요. 아! 같이 올려! 올려봐, 올려봐. 나, 야, 진짜. 와봐. 다 왔어. 와봐. 야! 야, 와봐. 너, 야. 야, 얼굴이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야, 얼굴이 뭐가 있더라고. 야, 왜 바지를 짧은 거 입고 야. 야, 눈 떠도 깜짝 놀랐어, 이 새끼야. 갈 뻔했어, 진짜로. 야,
달 뻔했어. 아유, 달 뻔했어. 아유. 일단은 90kg인데 네. 뭐 목표치는 못 채웠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운동을 좀 꾸준히 안 했더니 몸에 근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데드리프트 하러 갈게요. 오우야, oh yeah, 렛츠고. 버거 형님의 데드리프트 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도는 40kg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와! 가벼웠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솜털 같았고요. 왕이가 예. 저를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만 깨워주세요. 그냥 천천히 올려서 한 40, 아니 60kg로 가보는 게 어떨까? 지금 40kg 도전했거든요. 가시죠. 아, 60kg. 맞고 없습니다. 2차 시도 60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야, 왕아. 네. 골반이 왜 가지럽지? 근데 아까 내가 너무 세게 들었나? 골반 가지러우세요? 네. 자,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진짜 도전입니다. 도전! 아! 자, 브라더. 혹시 더 껴줄 수 있나요? 네. 아, 제가 여기서, 네. 여기서는 저희가 네. 10kg씩 늘릴게요. 아, 사실, 저의 허리 힘을 보고 네. 많은 여성분들이 혹시 저한테 메일이 올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채널의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죠? 4%입니다. 알겠습니다. 70kg 준비할게요. 준비되셨으면 자, 그래서 계속 무게를 올라가실 건가요? 가야죠. 자! 우리 버거 형의 도전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데드리프트 80kg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들어있다! 아, 잠깐만. 나 그게 아니고. 나 좀만 긁어줘, 진짜. 와, 그게 아니고 나 지금 골반이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 진짜. 좀 긁어줘. 아니, 여기? 야, 왜 골반이 간지럽지? 아, 여기. 오늘 근데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했지. 네. 형 팬티 보여? 형이 노력하다. 노력하다. 자! 형 노력하는 사람이야. 노력하다. 저희 스쿼트 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운동 스쿼트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쿼트는 예. 하체, 남자의 힘, 자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스쿼트란 운동이 제 전립선이 이렇게 그게 날쌔진 않거든요. 네, 그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하여튼 여기 전립선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립선이 좋지 않은데. 50kg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엉덩이나 받쳐줘야 돼. 엉덩이 받쳐주고 있어요. 예. 받쳐주고 있어요. 좋아요. 자, 업! 고! 밀어. 밀어. 됐어. 밀어. 오케이, 밀어. 아, 제가 여기 있잖아. 자, 밀으세요. 자, 올라오세요. 오케이, 나 진짜 전립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헐, 네가 긁어줄 수 없을 거고. 지금 중간 점검을 다 지금 조사해봤는데 벤치프레스 90에 데드리프트 70. 그리고 이거 지금 50kg 있잖아요. 합치면 210kg. 진짜? 그래서 아까 그 경량급 친구 1등 하신 분이 219kg 했다고 5kg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10kg 더해서 60kg로 마지막 도전?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도전입니다! 내려가세요. 아니, 골반 더 넣어야 돼. 형 똥 나와, 그렇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 힘입니다. 자, 업! 올리세요. 올려! 올려! 오케이! 자! 우리 버거 형님이 스쿼트 60kg 성공해야만 따라 최종 기록 220kg 경량급 선수들을 제치면서 비공식 1위입니다! 메달 하나 갖고 와, 메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우 쉣, 오우 예! 자, 제가 직접 걸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3대 기록 220kg 1등입니다. 자,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오늘 네. 진짜. 우리 왕이랑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아까 멤버들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또 형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버거 형님 지금 유튜브 버거 형이죠? 네, 버거 네, 형입니다. 버거 형 지금 이제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오래됐죠? 1년 좀 넘으셨다고. 1년 한 3개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력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다 주시고 네. 자 이렇게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저희가 미뤘거든요. 되게 많이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형TV의 버거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 오우 쉣!